미술관은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상상력 충전소다. 그래서 특히 현대미술, 뭐 고미술도 물론 있지만 현대미술의 그 경계선 없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나 주제나 진짜 경계선 허물기의 대표적인 분야가 현대미술이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가되 각각의 개성은 살리자. 화이부동이죠. 이웃과 어울리긴 하되 나만의 개성은 추스리자. 그런 화이부동 정신으로 미술관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변화무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난국에 미술관 존재에 관한 새로운 역할, 위상, 또 향후 진로 이런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전환기에 위치해 있지 않나. 코로나19 여파로 미술관의 전시 연출 방식이 새롭게 시도를 하게 했잖아요. 미술관 홈페이지를 이제 새로 개편해 가지고 온라인 뮤지엄을 만들었거든요. 다양한 영상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올렸고 또 새로 제작하고 있고 그쪽에 앞으로도 더 방점을 찍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미술관 전시 관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학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늘 변화하는 중에 새로운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적응해야 되고 미술 생태계도 마찬가지이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는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든 미술관, 박물관마다 나름대로의 다 성격이 있다고 봐야죠.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에 다 하나밖에 없는 국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미술로서 문화강국의 일환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국제사회에서는 미술 한류로 큰 자리매김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예술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또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미술관도 우리 한국 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정립된 미술사를 기초로 해서 전시 출판, 교육, 뭐 이러저러한 다양한 미술관 사업으로 연결해야 되고 그 연결된 사업이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한류라는 단어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대중문화 중심으로 이제 한류가 국제사회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 순수예술도 거기에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 한류의 미술 장르가 본격적으로 동행을 한다면 우리 국격을 올리는 데는 물론이고 경제적 효과에도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이 일상생활에 큰 역할을 하기를 또 그런 미술이 많이 나오고 또 대우받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미술관 하나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장서서 가면
누군가 같이 걷는 동행도 생기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길을 가야, 또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계속 생겨야, 없는 길이 또 새로 생기듯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간다면 언젠가는 오솔길부터 시작해서 큰 고속도로까지 뚫릴지 누가 압니까?